Podbang Original.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호해로 여러분들을 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의 전화 인터뷰는요, 끝부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수님 잠깐만 또 기다려보시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서혜순 씨 특별편이기 때문에 이성호 기자님께 제가 뭐 최근에 JTBC 인터뷰 이후에 전화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화가 바로 해외 로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빨리 전화가 연결이 되기 전에 끊고 문자를 드렸더니 하와이에 계신다라고 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취재권으로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곳으로 갔다고 본인 SNS에도 올리셨더라고요. 뭐 하와이고 취재권이면 뭐 100% 서희순 씨 건 같긴 한데, 돌아오시면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든지 해서 또 이후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희순 씨입니다. 이성호 기자님의 노력으로 김광석 씨의 죽음이 재조명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서현양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희순 씨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서희순 씨는 이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JTBC와의 인터뷰를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손석희 씨의 진행 아래 30분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인터뷰에서 서희순 씨는 대중 앞에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고, 본인의 표정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미세 표정 분석으로 발언의 진위를 분석하는 진실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이분. 진실 분석가 디사이퍼 김현수 씨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실 분석가 김현수입니다. 네, 오랜만, 거의 1년 만이네요. 네,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적으로는 통화를 했지만, 네. 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좀 개괄, 전반적 소견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인터뷰를 본 전반적인 저의 소견은, 서혜순 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딸과의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요. 네. 먼저 이 미세표정 분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걸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서혜순 씨가 손석희 씨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미세표정 분석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서요. 왜 안 좋아하는지를 이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손석희 씨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네. 손석희 씨가 했던 질문을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와이 지인에게 딸인 얘기를 하며 딸을 만나러 한국을 간다고 가게를 맡기고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 근데 그게 뭐 오래된 얘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석희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상황에서 서혜순 씨가 미간을 찡그리는 행동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짜증나는 상황을 시간을 감추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미세표정 중에 네. 하나가 되고요. 네, 짧은 순간에 얼굴에 살짝 드러나니까요. 과연 0.3초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네. 머리카락으로 이마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미간을 그럼 찡그린 걸 어떻게 아냐? 이거 같은 코 윗부분 네. 네, 주름이 세로로 두 줄이 잡히게 됩니다. 네. 윗부분이 영상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거는 네. 미간을 찡그렸을 때만 나타나는 특징들의 하나입니다. 짜증이 났다? 네. 아,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석희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술 먹고 장난한 거다, 자살한 거다라고 서혜순 씨 본인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이건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서혜순 씨의 최초 맞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서혜순 씨가 언제 그랬죠? 자살한다고 언제 얘기했죠? 어떤 방송입니까? 라고 네. 중간중간 계속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 굉장히 똑바로
손석희 씨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역시 질문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패턴으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이 과연 정확하냐 라고 대묻는 식구인데 손석희 그가 반문을 하시죠. 네. 그 영화 그 장면에서 나타난다. 네.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는 네.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게 아마 목소리 데시벨도 조금 커졌던 것 같고 몸의 어떤 네. 각도도 좀 살짝 앞으로 나왔던 것 같은 제 인상이.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드러나게. 왜냐면 시종일관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리고 있었고 몸을 네. 좀 뒤로 뺀다든지 네. 하는 장면들이 나타났는데 이 장면에서 유독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서혜선 씨가 계속 10년이 됐다, 뭐 오래됐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뭐 경황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또 손석희 씨가 거기에서 짜증이 나셨는지 10년의 세월이 오래됐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서혜순 씨의 입술이 굉장히 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앙 다문다는 느낌보다 네네. 입술을 꽉 무는 느낌인데 이거 역시 짜증이 났을 때 네.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네.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코에 생긴 두 개의 주름을 통해서 미간을 찡그리는 걸 알아낼 정도로 아, 이제 김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미세표정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어떤 패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오늘, 그 JTBC에서 했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소견은 이제 공감 능력 결여와 딸과의 애착이 안 느껴진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뭐, 첫 번째로는 딸을 장애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거 역시 크죠. 자신의 딸을 타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우라는 말을 썼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딸의 사망 신고가 늦어져서 날아온 과태료 청구서를 이런 게 라는 단어로 지칭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게 본인한테 날라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스처 역시 손으로 뭔가를 적는 네. 제스처를 같이 하셨는데요. 보통의 부모는 자식의 죽음과 관련된 과태료 청구서를 보면 자식의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슬픈 감정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런 게라는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네. 근데 혹시나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면 슬픈 감정이 생각이 나서 네. 슬픈 표정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슬픈 표정이라는 건 눈썹이 대각선 아래로 기울어져 졌다든지 네.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진다든지 네. 이마에는 주름이 잡힌다든지 하는 슬플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는데요. 네. 그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뭐 많은 분들이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댓글란을 통해서 뭐 저 사람이 무슨 뭐 사업 설명에 나온 것 같더라. 마치 어떤 비즈니스를 하러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런 걸 보고 좀 무의식적으로 우리들도 좀 느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말은 굉장히 슬픈 내용들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네. 말하는 당사자의 얼굴 표정에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사업 설명회라든지 네.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잔 네. 스미스라는 사람의 어떤 일화가 떠올랐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외국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신의 자식을 차에 가두고 그 차 자체를 물에 빠뜨려서 자식들을 죽였던 수잔 스미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부모가 방송의 영상에서 슬픈 목소리로 뭐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들을 막 하는데 네. 표정에서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리를 끄고 그 사람 표정만 보면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표정에 감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뭐 대화 주제나 대화를 말할 때 목소리 톤은 굉장히 슬프지만 네. 얼굴 표정엔 아무런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질적인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가지 찾다가 젊었을 때의 서예순 씨가 고 김광석 씨의 장례식 얼마 뒤에 네. 젊은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의 죽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나 네. 이번 방송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할 때 네. 얼굴에서 아무런 표정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소리를 끄고 보면 네. 수잔 스미스 영상처럼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서로 같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건 뭐 분석이고 이것이 무엇을 네. 의미하는지는 뭐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겠죠. 네. 네, 앞으로 조사해서 밝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장면의 분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개는 네. 서혜순 씨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 서현이가 죽을 걸 제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면 솔직히 이 장면에서 가장 소름이 네. 돋았었는데요. 네. 보통의 부모라면 네. 자식이 죽었다는 예를 잘 들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예시라고 해도 자식이 죽는다는 것을 말을 할 때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부모로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게 바로 자식의 죽음인데 네네. 그거를 과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 역시 뭐 공감 능력이나 혹은 딸과의 애착이 부족하다. 네. 걸 또 하나는 이 워딩을 하나 정확한 워딩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현이가 죽을 걸 알고 죽은 걸 알고라는 게 아니라 죽을 걸 네. 알고라고 했습니까? 네. 죽을 걸 알고. 미래형으로 썼단 말이죠? 네. 상황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네. 손석희 앵커가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딸과 서혜순 씨가 함께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네. 서혜순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지려면 즉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딸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혜순 씨가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서혜순 씨가 손석희 앵커의 말을 자르면서 아니 그러면 제가 서현이가 죽을 걸 알고 제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웃으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 서혜순 씨가 손 제스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눈 깜빡임도 좀 많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너무 과장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과도한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건 방송국이라는 낯선 환경이나 네. 뭐 조명, 긴장 상태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거짓말하고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집중했던 건 눈을 중간중간 천천히 감았다 뜨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네. 오히려 이게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 중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보기가 불편할 때 내 스스로 시야를 차단하는 행동이거든요. 아, 네. 또 여기 대표적으로는 두 개 정도 나타나는데 네. 뭐 손석희 앵커가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서혜순 씨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질문을 할 때 여기서는 대답을 할 때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눈을 굉장히 천천히 감았다 뜨면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네. 보통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때 이런 행동들이 경우?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일단은 오늘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진위 여부다.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이 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세표정 분석에 따른 일반론을 대입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통화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그 외에 혹시 이제 또 저희가 서희순 씨의 다른 부분도 좀 보셨을 테니까 이 인터뷰 외에도 네. 간단하게 이 분의 어떤 평상시에 뭐 코멘트 할 때의 표정이나 아니면은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분은 드러나겠지만, 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분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기보다 남들과 다른 부분에서 네. 공감을 느끼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고요. 남들과 다른 부분이라 하면 뭔가요? 그러니까 슬플 부분에서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에서 공감을 해서 같이 화를 낸다든지. 화에 공감을 한다? 네. 네. 그런 부분 굉장히 타인과 다르게 네. 독특하게 네. 이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목이 계속 갸우뚱합니다. 이분이 대부분. 네. 요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의 목을 기울이는 행동은 네. 목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는 순수하다. 네. 강아지들이 목을 기울이는 것처럼 네. 약한 부분을 보임으로써 나는 숨기는 게 없다. 나는 믿을만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인이. 네. 보여주는 위해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잘 들었고요. 현수 씨 아마 조만간에 또 그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내방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 분석가 김현수 씨의 분석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파일러의 전문적 시선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배상훈 교수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뭐 요즘에 좀 최근에 이 사건 때문에 또 전화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받죠. 네. 어제는 최욱씨 정영진 씨랑 통화를 했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불금쇼. 예, 뭐 오라고 하는 걸 못 간다고 하니까 전화로 한 거죠. 뭐 지금 JTBC 인터뷰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에 따르면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오디오 출연을 했고 좀 여러 가지 미디어적으로 좀 본인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 그 아마 그런 변호사라든가 하는 주변에 있는 조언하시는 분이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매체 역에서 최고잖아요. 뉴스룸이나 김현중의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네네. 그 분야에서 최고를 아마 선택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네. 전략적인 움직임 같다. 예, 예. 그렇죠. 네. TV 하나, 오디오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했네요. 지금은 현재.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JTBC 인터뷰를 중심으로 저희가 본인 노출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JTBC 뉴스룸 인터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없다라고 느끼셨나봐요. 일종의 그 감정이라기보다는 공감, 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이수영 교수님도 주장하시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그 마치 이제 남의 일 하는 양, 네. 그리고 어쨌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 과정이 어떻게 됐던 그 자기 남편이 하고 딸의 얘기를 마치 남의 얘기하는 양 하니까 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네.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 이수정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제 그 서 씨가 중간중간에 보이는 태도나 미소 같은 것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오히려 격양된 태도를 취했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웃음을 쉰다든가 네. 거꾸로 또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한숨을 쉰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장면을 전환하기 위한 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여유롭고 나는 지금 뭐 긴장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무고하다. 네. 뭐 이런 식의 것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뭐 일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수정 교수님의 그 지적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 이거는 본인 전략 중에서는 이제 억울한 누명에 뭐 그 호소하는 전략은 없었나 봐요. 그런 뭔가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룸의 것은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항변을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억울하니까 내가 너무 눈물 나고 내가 너무 슬프다 라는 네. 쪽의 전략보다는 네. 난 당당하다 라는 쪽의 전략을 취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본인이 이제 묻지도 않은 손석희 앵커가 묻지도 않은
장애우라는 표현을 다른 대답을 할 때 자꾸 끌어서 쓰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 아이가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엄마들이 쓸 것 같은데 그 단어 자체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맥락과 달리 그걸 자꾸 끌어와서 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네. 오늘은 이제 엠네스티까지도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는 뭐 양심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국제인권단체인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은 나는 장애우의 엄마였고 나를 건드리는 것은 장애우인 뭐 엄마의 이 행동을 드리는 것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항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우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신 네. 건데 그 의도성이 조금 더 이제 과했던 거는 이게 말하자면 3인칭으로 쓸 때와 1인칭과 2인칭으로 쓸 때의 감정적인 건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줍사하는 장애우란 개념의 도입은 의도한 대로 됐는데 네. 그다음에도 계속 장애우 장애우 하는 것은 그건 2인칭으로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 서연이 네. 내 딸, 내 아픈 딸, 서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네. 공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보였을 텐데 그때도 그냥 장애우라는 얘기를 장애를 가지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느끼기엔 뭐야? 뭐 남 얘기에? 이런 얘기에 좀 들으신 거죠. 네. 그 사망신고에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이제 와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건 장애우를 가진 부모들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불편했어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장애를 가지라는 불필요한 수사가 자꾸 붙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멀어 보이죠.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진짜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장애를 가진 엄마는요.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딸이 그냥 내 네. 딸이고 내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가 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 규정 자체만으로 봐도 자기 딸을 딸로 보는 게 아니라 장애 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저기 엄마 장애를 가진 딸은 전혀 자기 저기 아이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네라고 느끼는 게 그거죠. 네. 그 마치 객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타자화 시켜버리는 것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시청자들이 느끼는 거를 모두 느끼신 거죠. 네. 그 또 한 가지는 이게 논리적으로 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늦게 한 이유가 내가 딸이 죽어서 심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헤어나질 못해서 차마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랑 장애가 가진 딸이 죽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두 개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그것과 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드러내기 싫어서 못했다라는 것을 합쳐서 말씀하신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말씀하니까 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아니면 드러내기 싫었다는 거야? 하나로 얘기를 해봐 라고 하는 건데 네. 하나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중첩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근데 그거는 무슨 내면의 심리가 있냐면요. 네. 그걸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같이 보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시간이 아주 없는 분은 장애라는 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두 모순되는 것을 그 인위적으로 짜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분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뭔지는 몰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이상한 점은 제스처랑 표정입니다. 예. 이제 뭐 본인이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기에도 제스처가 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 행동심리를 할 때 말씀드린 거는 평소에도 이 사람이 그랬느냐? 네. 평소에도 제스처가 많았느냐?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몇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제스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어요. 네. 근데 왜 그
손석희 앵커 앞에서는 저렇게 아주 무슨 과도하게 손짝나듯이 하는가?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제스처를 많이 쓰는 거는 언어로서 하기 어려운 거를 네. 비언어로서 보충하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 비언어로서 보충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어로 충분한데 왜 비언어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죠? 언어로 못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건지는 네. 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게 진짜 뭐 어떤 사람 말대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이 과잉된 건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비언어로 꼭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는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이수정 교수님은 불안함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꼭 불안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분석, 이게 뭔가 본인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시간이랑 장애라는 단어가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 제스처도 역시 비언어적으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죠. 지금 뭔가 계속 뭘 의도성이 있네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네. 예,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걸.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아니 나는 뭐 저기 남편하고 딸하고 아무 저기 책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네. 뭐 심각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거죠. 시청자들이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 스포츠 조선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거만설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본인이 스포츠 조선인가 스포츠 경향인가 아무튼 그 거기 같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인터넷에 그 사망 진단서라고 해서 잘못 알려진 건데 정확히는 그 사체 거만서죠.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가 크게 있고 밑에 괄호 열고 사체 거만서. 그러니까 위에는 찍찍한 거니까 네. 거만서가 맞는 거죠. 거만서야 거만서. 되는 거고. 네. 네. 김한건 김광석 씨에 대한 거죠. 네. 거만서는 뭐냐면은 부검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검 감정서는 전혀 다른 거고 네. 당시에 사체가 발견된 다음에 그때 그 사체를 어느 병원에 갖다 놓고 사체 외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1차적인 소견을, 의사의 소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알려진 바대로 그 사체 거만서에 나타나는 뭐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의 부검 상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사체를 거만하는 의사는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치는 의사일 뿐이지 사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서혜순 씨의 말에 따르면은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고 검시하여 자살로 분명히 결론한 사건, 이게 마치 이게 거만서가 정확한 팩트 사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 공적으로 이걸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일단 본인은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교수님의 이 말씀, 거만서의 오류에 대해서 좀 보충해 줄 수 있을 만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전남대 의대 법의학 교실하고 국과수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검한 252건을 분석을 해서 사망 진단서, 그 거만서와 그다음에 이제 부검 후 부검서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해 봤더니 76%가 거만서가 잘못이 돼 있다. 잘못 기재가 돼 있다라는 상당하죠. 예. 굉장히 높은 확률이네요. 또 4분의 3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네. 황당하게 틀린 것도 엄청 많아요. 네. 거만서 작성 요령도 모르는 의사들도 많은 거예요. 네. 1차적 사인, 2차적, 3차적 사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엉뚱하게 노화로 죽었다. 노화로 죽은 거는 그 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황당한 거만서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만서를 바탕으로 서희선 씨는 지금 일단은 주장을 한 거고 공개를 하면서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아마 나갔던 뉴스 같긴 한데 이상호 기자가 계속 그 부검 감정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뭐 그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체 거만서 말고 부검 감정서, 그러니까 김광석 씨든 김광석 씨와 김광석 씨 딸의 사체 거만 저기 부검서를 공개를 해라. 그랬더니 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네. 문제는 1996년에 부검 감정서도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긴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이런 거죠. 애초에 김광석 씨가 처음에 자살이라고 일정 정도 그냥 초기에 초동수사가 된 상태에서 부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아직 모르는 그 블랭크 상태에서 부검을 하는 것과 네.
자살이라고 부인이 얘기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부검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검이에. 그 뭐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실은 굳이 어떤 일정 정도의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선입관이 생겨서 일단 루틴대로 좀 해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부검 감정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1996년의 수사 상황을 수사의 어떤 관행을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 그 부검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공개가 모든 걸 정답을 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저희가 JTBC 인터뷰 플러스 최근에 이제 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을 노출하고 있는 서희순 씨에 대해서 지금 오늘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뭐 전체적으로 좀 포함을 해가지고 좀 서희순 씨의 이런 어떤 태도와 거기서 읽어낼 수 있는 심리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본인도 이제 살인범으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상호 기자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응 전략이 그냥 보통 일반 시청자들이 보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저런 뭐 그냥 XX 뭐 이런 정도로는 되지만은 네. 실제로 그분이 하고 있는 전략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다. 아, 네. 말하자면은 나름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네. 물론 전제는 이분이 두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하는 건 아니라 네. 지금의 상황에서의 대응은 나름 이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의 상황도 말을 안 하고 다 경황이 없었다고 시간이 없었고 막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손석희 앵커의 질문을 다 뭉개버리거든요. 네. 또 오죽했으면 그 노련한 베테랑 손석희 앵커가 답답하다고 짜증내기 전까지겠어요. 네. 이러면 제가 질문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은 결국은 거꾸로 보면은 그건 서 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보고 의심을 더 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판결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저기 그 김광석 씨가 아니라 김광석 네. 씨 딸에 고발된 것을 판결하는 건 판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여론 재판이 아닌 이상, 네. 그리고 이것이 단결의 단순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갈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도덕적으로 서혜순 씨가 비난을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석 달, 6개월 지난 다음에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서혜순 씨가 제가 보기에는 나름 전략은 잘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교수님의 말을 바탕으로 하면은 지금 서혜순 씨가 언론을 대하는 전략은 이제 대중들에게 본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어떤 자국들, 흔적들을 남기는 전략으로 지금 파악을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제소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 굳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 뉴스도 그 뉴스룸에서도 그렇고 정확히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안 하세요. 네. 다 기억이 없다고 하세요. 네.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또 청문회에서 나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억이 네.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똑같은 전략이죠. 네. 책임이 있든 없든. 그거는 경찰에 가서 할 걸 왜 여기서 했냐 이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JTBC 뉴스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나옵니다. 그 담배, 두 가지 종류의 담배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가 질문을 하자 모르죠. 뭐 누가 집에 잠깐 들어왔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걸 가지고 손석희 앵커가 잡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뭐 다시 또 은근슬쩍 뭉개는 전략을 또 취했는데요. 그렇죠. 네. 당시 본인은 자고 있었다. 딱 그 전략이 보이시잖아요. 네네. 나는 모른다. 난 자고 있었다. 누군가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꼭 나만 의심이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책임질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초동 수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뭐 문이 잠겼는지 침입 횟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흔히 말하는 DNA를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누군가 와서 거기서 저 강도가 침입해서 담배 피고 그 김광석 씨 죽이고 갔다도 난 모르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굉장히 저 생각이 있는 사람의 말이죠. 아, 네. 근데 뭐 곰곰이만 생각해봐도 그 많은 양의 담배를 피고 누군가 술을 마시는 동안에 안에서 몰랐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는데. 말이 안 되지만 네. 그건 시청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말이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건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공소시효도 안 되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공, 그러니까 아무 그냥 그 의미 없는 말을 하신 거지만 자기의 무고함을 강변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 하실 게 마지막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은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네.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은 부검감 정서가 공개된다 한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김광석 씨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대신에 그 따님 문제는 그나마 좀 정황은 그 저 상황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까지가 제가 보기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네. 서 씨가 책임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거기까지가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볼 수 있는 거는 따님의 죽음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사호 기자님 뭐 이것 때문에 특별법 뭐 만들려고 애쓰고 하고 계시지만 뭐 그것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 네, 실제로 어려워요. 네네. 특별법은. 네. 특별법은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정된 두 분과의 전화 연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상호 기자님까지 좀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에서 취재 중이시고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계셔가지고요. 좀 당장은 힘들 것 같네요. 네. 오늘 저도 지금 뭐 아무런 거의 대본 없이 지금 진행을 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행을 해봤는데 진행자인 저 자신도 이게 좀 명확하게 뭔가 좀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여기까지 다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진실은 뭔데? 라고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분석은 일단 이런 부분에 의심스럽고 이런 심리 상태로 이런 식의 지금 태도로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좀 국가기관에서 뭔가 좀 수사를 해야 돼서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을 좀 정리해내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네. 뭐 서희순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은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옳은지 밝혀지고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으로 밝혀지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의 호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본편으로 교수님과 함께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신의 자식을 차에 가두고 그 차 자체를 물에 빠뜨려서 자식들을 죽였던 수잔 스미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부모가 방송의 영상에서 슬픈 목소리로 뭐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들을 막 하는데 네. 표정에서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리를 끄고 그 사람 표정만 보면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표정에 감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뭐 애화 주제나 대화를 말할 때 목소리 톤은 굉장히 슬프지만 네. 얼굴 표정엔 아무런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질적인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가지 찾다가 젊었을 때 서혜순 씨가 고 김광석 씨의 장례식 얼마 뒤에 네. 젊은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죽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나 네. 이번 방송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할 때 네. 얼굴에서 아무런 표정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소리를 끄고 보면 네. 수잔 스미스 영상처럼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서로 같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건 뭐 분석이고 이것이 무엇을 네. 의미하는지는 뭐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겠죠. 네. 네, 앞으로 조사해서 밝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장면의 분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개는 네. 서혜순 씨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 서현이가 죽을 거 제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면 솔직히 이 장면에서 가장 소름이 네. 돋았었는데요. 네. 보통의 부모라면 네. 자식이 죽었다는 예를 잘 들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예시라고 해도 자식이 죽는다는 것을 말을 할 때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부모로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게 바로 자식의 죽음인데 네네. 그거를 과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 역시 뭐 공감 능력이나 혹은 딸과의 애착이 부족하다. 네. 또는 이 워딩을 하나 정확한 워딩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현이가 죽을 걸 알고 죽은 걸 알고라는 게 아니라 죽을 걸 네. 알고라고 했습니까? 네. 죽을 걸 알고. 미래형으로 썼단 말이죠? 네. 상황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손석희 앵커가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딸과 서혜순 씨가 함께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네. 서혜순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지려면 즉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딸이 살아있는 것으로 Podbang Original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호해로 여러분들을 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의 전화 인터뷰는요. 끝부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수님 잠깐만 또 기다려보시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서혜순 씨 특별편이기 때문에 이성우 기자님께 제가 뭐 최근에 JTBC 인터뷰 이후에 전화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화가 바로 해외 로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빨리 전화가 연결이 되기 전에 끊고 문자를 드렸더니 하와이에 계신다라고 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취재권으로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곳으로 갔다고 본인 SNS에도 올리셨더라고요. 뭐 하와이고 취재권이면 뭐 100% 서혜순 씨 건 같긴 한데 돌아오시면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든지 해서 또 이후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혜순 씨입니다. 이성우 기자님의 노력으로 김광석 씨의 죽음이 재조명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서현 양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혜순 씨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서혜순 씨는 이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JTBC와의 인터뷰를 네,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손석희 씨의 진행 아래 30분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인터뷰에서 서혜순 씨는 대중 앞에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고 본인의 표정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미세 표정 분석으로 발언의 진위를 분석하는 진실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이분. 진실 분석가 디사이퍼 김현수 씨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실 분석가 김현수입니다. 네, 오랜만 거의 1년 만이네요. 네,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적으로는 통화를 했지만 네, 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좀 개괄, 전반적 소견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인터뷰를 본 전반적인 저의 소견은 서혜순 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딸과의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요. 네. 먼저 이 미세 표정 분석이 먼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걸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서혜순 씨가 손석희 씨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미세 표정 분석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서요.
왜 안 좋아하는지를 이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손석희 씨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네. 손석희 씨가 했던 질문을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와이 지인에게 딸인 얘기를 하며 딸을 만나러 한국을 간다고 가게를 맡기고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 근데 그게 뭐 오래된 얘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석희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상황에서 서혜순 씨가 미간을 찡그리는 행동이 드러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짜증나는 상황을 최대한 감추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미세 표정 중에 네. 하나가 되고요. 네, 짧은 순간에 얼굴에 살짝 드러나니까요. 과연 0.3초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네. 머리카락으로 이마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미간을 그럼 찡그린 걸 어떻게 아냐? 이거 같은 코 윗부분 네. 네, 주름이 세로로 두 줄이 잡히게 됩니다. 네. 윗부분이 영상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거는 네. 미간을 찡그렸을 때만 나타나는 특징들의 하나입니다. 짜증이 났다? 네. 아,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석희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술 먹고 장난한 거다, 자살한 거다라고 서혜순 씨 본인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아, 이건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서혜순 씨의 최초 맞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서혜순 씨가 언제 그랬죠? 자살한다고 언제 얘기했죠? 어떤 방송입니까? 라고 네. 중간중간 계속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 굉장히 똑바로 손석희 씨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역시 질문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패턴으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이 과연 정확하냐라고 대묻는 식구인데 손석희 앵커가 반문을 하시죠. 네. 그 영화 그 장면에서 나타난다. 네.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는 네.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게 아마 목소리 데시벨도 조금 커졌던 것 같고 몸의 어떤 네. 각도도 좀 살짝 앞으로 나왔던 것 같고 같은 제 인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드러나게. 왜냐하면 시종일관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리고 있었고 네. 몸을 좀 뒤로 뺀다든지 네. 하는 장면들이 나타났는데 이 장면에서 유독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서혜순 씨가 계속 10년이 됐다, 뭐 오래됐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뭐 경황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또 손석희 씨가 거기서 짜증이 나셨는지 10년의 세월이 오래됐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서혜순 씨의 입술이 굉장히 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앙 다문다는 느낌보다 네네. 입술을 꽉 무는 느낌인데 이거 역시 짜증이 났을 때 네.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네.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코에 생긴 두 개의 주름을 통해서 미간을 찡그리는 걸 알아낼 정도로 이제 김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미세 표정 분석, 그다음에 이제 대화의 어떤 패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오늘 그 JTBC에서 했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소견은 이제 공감 능력 결여와 딸과의 애착이 안 느껴진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뭐 첫 번째로는 딸을 장애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거 역시 크죠. 자신의 딸을 타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우라는 말을 썼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딸의 사망 신고가 늦어져서 날아온 과태료 청구서를 이런 게 라는 단어로 지칭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게 본인한테 날라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스처 역시 손으로 뭔가를 적는 네. 제스처를 같이 하셨는데요. 보통의 부모는 자식의 죽음과 관련된 과태료 청구서를 보면 자식의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슬픈 감정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런 게라는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네. 근데 혹시나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면
슬픈 감정이 생각이 나서 네. 슬픈 표정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슬픈 표정이라는 건 눈썹이 대각선 아래로 기울어져 졌다든지 예.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진다든지 네. 이마에는 주름이 잡힌다든지 하는 슬플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는데요. 네. 그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뭐 많은 분들이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댓글란을 통해서 뭐 저 사람이 무슨 뭐 사업 설명에 나온 것 같더라. 마치 어떤 비즈니스를 하러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런 걸 보고 좀 무의식적으로 우리들도 좀 느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말은 굉장히 슬픈 내용들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네. 말하는 당사자의 얼굴 표정에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사업 설명회라든지 네.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잔 네. 스미스라는 사람의 어떤 일화가 떠올랐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외국의 유명한 사건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예순 씨가 사망 신고를 늦게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서예순 씨가 손석희 앵커의 말을 자르면서 아니 그러면 제가 서연이가 죽을 걸 알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웃으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 서예순 씨가 손 제스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눈 깜빡임도 좀 많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너무 과장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과도한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건 방송국이라는 낯선 환경이나 네. 뭐 조명, 긴장 상태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거짓말하고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집중했던 건 눈을 중간중간 천천히 감았다 뜨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네. 오히려 이게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 중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보기가 불편할 때 내 스스로 시야를 차단하는 행동이거든요. 아, 네. 또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 나타나는데 네. 뭐 손석희 앵커가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서예순 씨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질문을 할 때 여기서는 대답을 할 때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눈을 굉장히 천천히 감았다 뜨면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네. 보통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때 이런 행동들이 경우?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일단은 오늘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진위 여부다.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이 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세표정 분석에 따른 일반론을 대입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통화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그 외에 혹시 이제 또 저희가 서희순 씨의 다른 부분도 좀 보셨을 테니까 이 인터뷰 외에도 좀 네. 간단하게 이 분의 어떤 평상시에 뭐 코멘트 할 때의 표정이나 아니면은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분은 드러나겠지만 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분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기보다 남들과 다른 부분에서 네. 공감을 느끼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고요. 남들과 다른 부분이라 하면 뭔가요? 그러니까 슬플 부분에서는